백민준이가 오늘이 32 아니네 35 동문장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I'm ready죠. 우리가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이런 말 만들어 봤는데, 오케이. B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럼 너는 누구니 만들어 보면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죠. 지호야, 너 4월까지지? 4월까지지? 선생님 착각했어. 알았어. 어? 4월 달 동안도 오잖아. 오케이. 네. Who are you? 아, 4월달 아니야? 어, 알았어. 잘 가. 오케이. 잘 가. 그다음에 계속해서.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그렇죠.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 봤냐? 이거 했고요. 나의 이름과 얼굴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 라는 말은 물론 얘를 데이로 바꿀 수 있지만 데이로 안 바꾸고 많은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 만드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 무엇을 알고 있니 만들어 볼 건데 예? 아, 이게 문제집이 이거 학교에서 따로 만드는 책 같은데 이걸로 온라인 수업 받으라고요? 이거 빨리 써야 되는 거 목요일날 평가 문제집도 봐야 된다던데 가능할까요? 예. 그럼 내일 저녁에 늦게 제가 받아볼까요? 이게 혹시 아 이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혹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건 참 그런 문제가 재밌는데. 아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것을 따로 만든 거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다?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그리고 people 이상하게 쓰고 있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알고 있니?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 마이 스토리. But they don't know my story. 예, 계속해서 다음 문장.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그렇죠.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오케이. 그래서 이거 a few years ago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언제? 그러니까 원래 위치가 여기라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를 만들어 봤었냐 하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왜몇년 전에 아무도 널 쳐다보지 않았니? 만들어 봤었죠? 그래서 왜몇년 전에는 아무도 널 쳐다보지 않았니?는 뭐다? Why did no one look at me? No one, 너니까? You? 네가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왜 몇 년 전에는 아무도 널 쳐다보지 않았니? What did no one 왜인데요? Why did no one look at me a few years ago? 넌데요?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왜 너 아무도 너를 안 쳐다봤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다시 돌려놓고요. 네가 유명하지 않았니가 될 거고요. 이 몇 년 전에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죠? When. 그래서 When did no one look at you because you were not famous?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누구세요? 야 누구니? 응? 얼른 들어와.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여기서 뭐 했냐? 그래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가 다른 말로는 뭐하고 똑같은 말이다. 우리 말로 뭐하고 똑같다. 안았다가 아니죠. 다다 떼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가 아니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다죠. 그래서 소를 원래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뭐였다? Because no one looked at me. 그렇죠. Because no one looked at me. 그리고 우리가 뭐도 했었냐면요. Because no one looked at me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Because no one looked at me 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봤냐? 왜 너는 연습하고 연습했니? 도 만들어봤죠? 그래서 너는 왜 연습하고 연습했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그렇죠.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됐습니까? 그래서 이랬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했더니 대답이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왜 연습했어? 아무도 안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라고 물었더니 Because no one looked at me. Because no one looked at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Now I'm a big star. Now I'm a big star. Now I'm a big star. 여기서 묻고 답하기 위해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언제이기 때문에 원래 위치는 영어 문장은 누가 다로 시작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 했고 정상적인 위치. 그래서 너로 바꿨고요. 이 대답 듣고 싶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데스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제 너는 무엇이니? 라는 말도 만들어봤죠? 그게 뭐였더라? What are you now? 그렇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그래서 Are you now?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What are you now? I'm a big star now. 오케이. 계속해서 But I don't care. I don't care. 뒤에 생략된 말이 뭐였더라? 우리말로 내가 데스타라 다 떼버리고 는 것이었죠. 내가 데스타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 내가 데스타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였더라? I'm a big star. 오케이. 자 맞아요. I'm a big star 맞는데요. I'm a big star는 내가 데스타 다였어요. 다짜 떼버리고 건 만드는 게 뭐라 했더라? 됐습니까? 대 이게 이 that은 저것이란 뜻의 that이 아니에요. that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저것이란 뜻도 있지만 접속사도 쓰인다. 접속사 접속사라고 불리는 애들의 특징은 접속사 뒤에 뭐가 나오고 누가다가 나오고
그리고 접속사는 뭘 떼버리고 자자를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다 했죠. 대세 뜻이 저것이란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 한다라 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I don't care 뒤에 뭐가 생겼다? I'm a big star. 그러면 내가 대스타라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너는 그러면 무엇을 신경 쓰지 않니? 라는 말도 만들어봤습니다. 얘는 묻고 답하기 위해서 좀 뭐랄까 방해가 되니까 없애고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신경 쓰지 않니는 뭐였더라? What don't you care? 오케이. 이제 민준이는 확실하게 다 이해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넌 뭘 신경 안 쓰니? What don't you care? What don't you care? 했더니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내가 대스타라는 것. 계속해서 I'm putt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되고요. 나의 연습실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너는 어디에서 오늘 연습 중이니? 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었다?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그렇죠.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근데 우리가 뭐도 만들어 봤냐면요 너는 오늘 뭐 하는 중이야? 도 만들어 봤어. 너 오늘 뭐 하는 중이야? 기억납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뭐였더라?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하다, do, 하는 중인, doing. 됐습니까? 여기다 today만 붙이면 되겠죠. 너 오늘 뭐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연습실에서 연습 중이야, 오늘.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훌륭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치세요.